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정말 잘 보여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가끔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농담입니다. 근데 모두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항상 매번 좀 큰 힘을 받고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악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이분의 노래가 또 이분의 무대가 그 어떤 피로 회복제보다 훨씬 더 큰 효능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한테요. 아, 예. 진짜 이 함성 소리 정말 듣기 싫으네요. 자, 스케치북과 함께 나란히 성장을 한 분이고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서 이분의 무대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되자마자 음악이 지금 네, 올킬하고 있죠. 자, 이제는 숙녀가 돼서 돌아온 아이유의 무대입니다. 시간은 헤매이다.
네, 여기. 자, 정말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아이유 양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아이유의 무대 중에 가장 격렬한 어떤 무대였어요. 숨이 막 찰 것 같은데. 네, 숨이 막 너무 차고 네. 또 오늘 여기가 첫 번째 무대라서 와, 진짜 첫 무대를 스케치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로 모험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장 떨려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또 제일 신경 쓰는 무대이기도 하고 네. 오늘 공개가 되자마자 오늘 무대를 하려니까 진짜 너무 아침부터 진짜 너무너무 떨렸어요. 사실 아이유가 저번에 특집도 나와가지고 아이유에게 스케치북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컴백의 이유이다 라고 하는 멋진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곡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들려주신 곡 직접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3집, 정규 3집 타이틀곡 분홍신이라는 분홍신.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대신, 또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오늘 뮤직비디오 공개됐는데 뮤직비디오에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정말 제 생애 최고의 뮤직비디오였어요. 왜요? 제가 뮤직비디오 찍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데 네. 정말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요. 막 대본에도 없던 애드립부터 제가 이제 막 손가락에 염료 같은 걸 묻혀서 선배님 얼굴에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신업은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딱 시크하게 딱 이거였어요. 근데 막 갖가지 애드립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막 할 듯이 던 할 듯이고 쪽 빨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 심의가 안 나가지고 그거 못 썼어요. 그 심의가 안 났어요? 심의가 안 나가지고 네. 결국엔 못 썼는데 네. 진짜 약간 저는 몰랐는데 뭐 많은 여성분들이 유희열 선배님을 되게 섹시하다고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섹시하다. 아, 예. 근데 정말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반했다니까요. 약간 막 피아노를 네. 이렇게 막 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막 즉흥 연주를 막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데서 아유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 번만 조목조목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아, 그 손가락이며 손가락. 막 그 좁은 어깨며 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정말로. 저희 여성 스태프분들이 다 반해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빨간 가죽 바지를 직접 입으신 거예요. 그거 입으라며요. 저는 근데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봤는데 저는 당연히 네. 선배님께서도 체신이 있으시고 하니까 약간 안 입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네. 감사했어요. 근데 그 빨간 가죽 바지가 선배님이 진짜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네. 맞춤을 제작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입고 가신 후에 이거를 이제 뭐 리폼을 해가지고 뭐 다른 저희 회사 남자 그룹들이 다른데 비싼 바지였는데 네, 비싼 바지여서 입히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빨간 가죽. 아 진짜? 네, 가지고 있어도 누구 이렇게 하나 입어주실 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이 빨간 가죽 바지를 입으셨잖아요. 이게 그때 그 바지예요? 네, 그때 그 바지예요. 진짜 작고 얇고 예. 가는 이걸 입으셔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이걸 입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선물로 드릴게요. 그 자리 붙게요 이거? 네. 잘 때 자리 붙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제 생에 이런 바지를 다 봤다니. 자, 지난번에 아이유가 이제 자작곡 중에 하나가 복숭아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곡을 발표해가지고 이번에는 혹시 아이유 곡이 타이틀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번에 들어간 거요? 네네. 한 곡은 보이스메일이라는 곡이고요. 보이스메일? 네, 한 곡은 싫은 날. 시험아. 너무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멜로디가 나는요 오빠가 싫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좀 패러디 곡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되게 쓸쓸한 곡이에요. 쓸쓸한 곡. 이거 언제 쓴 곡이에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너무 외로운 날. 그래서 자존감이 진짜 없었을 때 네. 스스로 너무 못났을 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싫은 날, 그래서 혼자 있기 싫은 날, 집에 가기 싫은 날 이렇게 제목들을 생각하다가 아 그냥 싫은 날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싫은 날로 했어요. 그럼 그 곡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어. 제가 제 곡이라 일단 지금? 이번 앨범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부하걸의 가인 언니가 해주셨고 네. 샤이니의 종현 씨가 도와주셨고 또 최백호 선생님, 네. 양희은 선생님.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놀라워요. 최백호 선생님과 양희은 선배님은 저한테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선배님인데 네. 어떻게 이게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우선 최백호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부르시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곡이 낭만에 대하여였거든요. 아, 좋죠, 좋죠. 그래서 저는 막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브콜을 좀 함께 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할 때 전국 투어를 했는데 그때 항상 그 무대에서 낭만에 대하여를 부르고 그 얘기가 선생님 귀에 이게 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회사에다가 부탁을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다니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좀 낭만에 대하여를 아이유 버전으로 좀 박수로 청해 들어보죠. 네. 좋죠.
낮은 황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요. 슬픈데 고동 소리 들어요. 첫사랑 그 소요 어디에서 나처럼 흘러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데 고동 소리 최백호 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를 좀 관객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은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네네 100회 특집 때 예, 그때 나왔었고 네네. 두 번째인데 예,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던 장소의 그 관중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네. 새로운 어떤 그 뭐 매력을 느낀달까요? 네네. 굉장히 묘한 기분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을 좀 초월한 그 두 분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아요. 예. 네, 근데 실례가 되지만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감히 좀 여쭤봐도 별로 될까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치 있으세요. 아, 진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21살이고 43년 나네요. 아, 두 분 나이 차이 43년? 네. 딱 제 나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야 대단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러면 최백호 씨는 혹시 아이유 이제 이번 앨범 작업 하시기 전에 네. 알고 계셨어요? 아이유 양을 처음 만난 것도 여기 스케치북 그때 여기서 만났어요. 저도 스케치북 여기서 만났었어요. 사실 아이유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얼굴을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조그만 아가씨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네. 네, 이상하다. 아빠를 갖다 드린다고. 아, 우리 아빠가 팬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유였어요. 그런 인연으로 처음 만났죠. 아, 그때 얼굴을 좀 유심히 보셨었나 봐요. 그러면 최백호 씨와 네. 이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녹음을 할 때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고 나오면 항상 기살려주시려고 막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좋은 말씀 중에 아 이유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거 진짜 정말 신기한 일인 게 아주 유치원 때부터 노래방에서 아빠가 부르던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쵸.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제 앨범에 참여를 하시고 지금 녹음실에서 나와 같이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건 진짜 막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이죠 정말.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한다라는 게 때로는 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좀 어떤 그 외로운 길 위에서 최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과 조언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덕담을 여기서 한 번 더 전해주신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유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유 양은 네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재능이 있는 이 앞이 옆에도 이야기하려는 게 좀 하여튼 재능이 있는 훌륭한 음악인이 네.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잘 소중하게 잘 갖고 가야 되고 아껴서 이미자 선생님이나 패티김 선생님 아이유 씨가 예.
훗날 네네네. 나이 들어서도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사실은 우리가 이 보듬고 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계속해서 두 분이 이제 함께 한 곡이 있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이게?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곡인데요. 아이야 나랑 걷자. 제목이 너무 좋죠. 네네네. 이제 흔들리는 어린 생명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조언자 같은 느낌으로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네. 자, 두 분이 함께하는 무대를 박수로 청해보면서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더 듣고 싶은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의 목소리를 프랑스의 한 일간지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재 주목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재즈 보컬리스트세요. 스케치북에서 이분을 정말 모시고 싶어서 몇 번을 저희가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분이 항상 스케줄이 안 돼서, 왜냐하면은 해외 공연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는 분이세요. 자, 이제서야 바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새해가 자랑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뮤지션, 큰 박수로 맞이하죠. 나윤선 씨의 무대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이 뮤지션 분은 스웨덴에서 오신 분이에요. 김치와 불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파 케이니우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울파 케이니우스 씨께서 만드신 곡이에요. 제목은 모멘토 마지코라는 곡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멘토 마지코.
넋을 잃고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말 보컬리스트라고요. 나윤선 씨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북에서 정말 러브콜을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워낙 바쁘셔서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잘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서요. 네. 제가 네, 그 공연은 하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희열 씨 얼굴도 지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여자라면 다 그렇겠죠. 이거 보세요. 긍정의 이 바, 이 환호 소리.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나윤선 씨 주변 분들은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정작 나윤선 씨만 못 뵀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처음 뵈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너무 떨리고 지금 정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나 나윤선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처음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고요. 유럽 최초의 재즈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최초의 동양인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인 슈발리에 훈장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1년 독일 에코 재즈 어워드에서 재즈 보컬 부문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 그리고 올해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 페스티벌인데 스위스에 있는 그 몽트레 재즈 보컬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지금 뭐 그냥 짱이에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윤선 씨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는 동양인이 재즈 음악을? 이런 좀 선입견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재즈라는 음악은 그렇게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한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인이었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일단 굉장히 호기심,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공연에 오시고 이제 그게 입소문이 나서 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장르 중에서 어떻게 해서 재즈를 그 선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음악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네. 베이스를 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김정열 씨. 네. 저랑 굉장히 친해요. 아세요? 네. 예.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음악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네. 왜냐면 저희 앨범에 거의 모든 베이스를 연주하고 공연 때 항상 같이 하시는 선배시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재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즈가 뭐야?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대중음악의 원조다. 그러니까 네가 재즈를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혹해서 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관객 여러분들에게 재즈란 이런 것이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좀 저희가 알만한 곡 중에서 이 좀 재즈로 살짝 바꿔서 불러주신다면 이렇게라도 바뀌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리를 잘 좀 옮겨서 여기에 특별한 악기를 조금 가지고 오셨어요. 이 발밑에 있는 악기인데요. 이게 룹 스테이션 같은 종류죠. 네, 이게 혼자서 노래를 이렇게 입히면 그게 반주처럼 이렇게 계속 레코딩이 되는 기계예요. 뭘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서. 같이 해볼까요? 어떤 거요? 그냥 제가. 네. 제가만 분명히 망칠 텐데 이거.
유열씨는 천재인가봐요. 뭐라고요? 어우 창피해. 저 너무 싼티났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나윤선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스케치북에 나오시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인데 좀 어려워요. 나윤선씨의 꿈은? 저는 음악을 굉장히 우연히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재즈라는 음악을 하게 됐고 재즈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음악이지만 늙지 않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젊은 뮤지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그런 늙지 않는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나윤선 씨의 다음 무대를 청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ir hot breath he could feel about to be.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노래로만 위로와 위안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분들의 음악이 정말 그런 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연애를 좀 하더니요, 이 노래들이 약간 좀 달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른 살이 된 그녀들이 부르는 조금은 수줍은 고백송이에요. 닮은 듯 다른 두 여자, 옥상 달빛의 무대입니다.
이제 이 빈자리의 주인공들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이 콜라보를 저희가 아이돌과는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뭐 5살 정도 날 줄 알았는데 막내랑 11살 차이가 나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좋아하는 빅스 친구들 모시겠습니다. 남자 아이돌과 그리고 여자 인디밴드의 독특한 만남이었습니다. 옥상 달빛 그리고 빅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일단 옥상 달빛 옆에 이게 남자분들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에요. 처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남자. 예. 일단 정렬 씨부터 시작해서. 네. 어때요, 윤지 씨? 네, 행복합니다, 요즘에. 근데 옥상 달빛이랑 빅스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일단은 제가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게스트로 갔었는데 네. 누나들이 저를 되게 잘 챙겨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게스트여서 고정을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누나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아, 학연이 빅스 N이라는 애 되게 괜찮다라고도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게스트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네. 아니 사실 고정 게스트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누나가 제대로 흔들렸죠, 이 친구.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윤주 씨가.
유주 씨가 제가 예전에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라디오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0cm 옥상 달빛이 서로 대결하는 프로여서 자, 유주 씨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하면서 일과 사랑, 사람과 일 네. 좀 동시에 쟁취할 수 있는 좀 노하우를 네. 좀 알려주신다면 우선 기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내봐야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네. 1년 정도 지내보고 그 후에는 공연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같이 공연했었죠. 네, 그때 이제 사단이 났죠. 세진 씨, 예, 사실은 예. 우리는 옆에서 몰랐잖아요. 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윤주가 네. 그 사단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혀 눈치를 못 챈 게 둘이 매번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아 대단해 용을 알겠습니다. 예. 두 팀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음악 활동부터 장르까지 영역이 이제 좀 다른데 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탄생한 노래 제목이 여자는 왜라는 곡입니다. 여자는 왜? 네. 제목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 여자는 왜는 사실 저희가 같이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자가 봤을 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도 좀 아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연락하려다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접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서 반대로 한번 가사를 써봤어요. 여자는 왜? 자 그럼 노래 제목 일단 여자는 왜니까 네. 빅스 멤버분들이 네. 좀 평상시에 네. 여자에게 좀 궁금한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옥달 누나들이 그 여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겠다. 그럼 먼저 라비 씨. 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예를 들면 집에 가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집에 가야 되는 건지 집에 가라면 안 돼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그런 헷갈리게 하는 말 반대로 말하는 듯한 집에 가라는 말은 네. 집에 데려다 주고 가라는 말 오, 공감을 하시네요 다들 그러면 혁씨 혁씨가 궁금하죠? 네. 순간순간 상황마다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찢을만한 일들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해주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나중에 그걸 몰아서 막 폭풍으로 왜 항상 이렇게 쌓아두냐 네. 한꺼번에 터지냐 네, 근데 무서워요.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생각하기에 되게 작은 일인데 이걸 얘기하면 내가 너무 막 속 좁아 보이니까 한 번 못 터뜨리다가 이게 열 번이 반복되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에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죠. 그렇구나. 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큰 어떤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줬구나가 아니고 디테일에 감동을 받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디테일이 서운하면 서운한 거야. 아무리 잘해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밤새 공부하신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옥상 달빛이 네. 저 빅스나 혹은 네. 남자 아이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이돌에게 좀 궁금한 점을 네. 네. 질문을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모든 아이돌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회사에서 연애를 못하게 합니까? 저희는 못하게 하진 않아요. 네 자유롭게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해봐 할 수 있으면 상황이 안 주어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예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사실 이 두 분이 이 두 팀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런 무대를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무대를? 이 무대는 오늘 여기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지금 이 화면이 나가는 영상이 이제 라이브 영상으로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 알겠습니다 저는 옥상 달빛과 빅스에게 무대를 맡기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deserve it, girl. I say I love you. Yeah. 전화를 끊을 때 말없이 흐르는 찰나의 시간에도 길을 걷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순간처럼 물어보는 거니 아님 말고 믿어서는 너에게 내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걸 모르겠니 왜 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을까 우선 내가 미안해 남자는 왜 아니 나는 왜 남용한 자존심에 반성해 진짜 남자답이 뭔지 모르나 봐 어른인 척했지만 아닌가 봐 난 아닌가 봐 라는 생각 다 대놓고 표현할게 사랑해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을까